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와, 벌써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껴 있어서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번 주는 특히나 이거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와,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요, 우리 증시는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120선에서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주도주가 없는 개별 종목의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 했다가 11시쯤부터 하락 반전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였는데요. 312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요 혼조 양상을 보였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0.07%가량 상승한 103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2차전지 소재 업체인 LNF의 주가 상승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개인이 2,48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826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반면 기관이 3,418억 원가량 강하게 물량을 출회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붙잡았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나 홀로 순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2,142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기관이 1,129억 원, 외국인이 786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시원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세에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오늘도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주일 중에 금요일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죠. 한 시간 동안 또 바짝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문자 상담 많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577-8159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시간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릴 전문가,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스타 전문가입니다. 네, 길었던 추석 연휴가 어느덧 마무리가 되고 또 벌써 금요일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번 주 이거래일 연속 시장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쉬었고 이거래일 연속 증시가 이어졌지만 상당히 재미가 없는 흐름, 전강 후약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에 증시 흐름이 어떠할 것인가. 이제 나는 연말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슬슬 계좌에 조금 재미를 보고 싶어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헝따다, 테이퍼링이다, 아니면 추석이다 이래가지고 증시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지금까지 계좌에 재미를 좀 못 봤던 분들은 더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제 하반기에 좀 급등이 예상된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그 종목들을 잡는 빌드업 방법들 위주로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방송을 한번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고 좋은 방송, 좋은 정보를 한번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별다른 법 강의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시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강의 시간이 이번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나는 또 이 시간 외에도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을 해주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쭉 스크롤 내리시면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을 해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게 되면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별다른 법 강의 시간, 오늘의 주제는 어떤 것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9월 이후 주목해야 하는 종목 공략법.
네, 일주일도 정말 빠른데 한 달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10월, 11월, 12월 우리 4분기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그 강의 시간을 통해서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오늘도 비법 쏙쏙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면요. 일단 이제 2021년 하반기 급등이 예상되는 그리고 9월 이후에 주목해야 되는 종목 공략법에 대해서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보시면 왜 9월 이후냐? 사실 올해 들어와가지고 달러의 변동성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 변동성 그리고 중국장의 변동성을 인해서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지 벌써 9개월이나 됐단 말이죠. 하지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대형주들이 크게 빠질 때 매달 나오는 빅 이벤트들을 통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꾸준히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지금 추석이 지나서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급등주를 매매하지 못했다 또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 주식시장에서 크게 가는 종목들 잡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개인투자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세장을 주장하고 9월 달 이후에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9월 달부터 급등할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연휴 동안에 헝따와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FOMC 회의를 통해서 미국 발악제가 해소가 됐다라고 했는데 오늘 나왔던 이제 큰 리스크들이 뭐냐면 이제 국내 이벤트인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로 나왔다. 2,433명이 확진자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추석 후폭풍 아직 정점 아니다. 다음 주에 3,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증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헝따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FOMC가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증가가 됐고 다음 주에 3,000명이 나와버리면 우리 증시 다시 한번 휘청이는 거 아니야? 우리 증시가 저번 달에 12거래일 정도 빠졌던 것처럼 다시 휘청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증시 하락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좋았어요. 근데 중국장 개장하고 홍콩장 개장하면서 헝따가 시초가에 좀 빠지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흐름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장 반등 나오고 홍콩장 반등 나왔을 때 우리 증시는 쉽게 못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적인 부분은 있는 건 맞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증시 하락을 끌고 갈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위드 코로나입니다.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들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위드 코로나를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률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증시 하락이 나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나 종목에 주목을 해야지만 이 9월 이후에 내 계좌 또는 재미난 종목 매수에서 큰 수익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절대로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난다고 해서 추가적인 증시 하락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걱정은 조금 넣어주시고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실 때 우리 증시가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었냐면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했던 거는 올해 초부터는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증시 차트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고 이제 전 세계 강대국에서 달러를 풀어주면서 대세 상승장이 연출이 됐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게 되고 전혀 뭐 대형주들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현대차, 기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 박스권에 갇혀서. 그죠? 근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또다시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나올 빅 이벤트에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박스권 장세에서 어떠한 이제 흐름들이 나와줬으냐. 이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달러가 국장에서 미국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장에 도는 자금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도는 적고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예탁금들은 삼성전자에 묶여있다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은 시장의 돈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은 이만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이 개인의 수급을 조금 일으킬 수 있는 이슈들이 매달 쏟아져 나오면서 테마주 세력주들이 매달 급등세가 나와주는데 이 박스권 장세에서 어떠한 흐름들이 나와줬으냐 본다고 한다면은 박스권 초입 부분 1월달, 2월달에 굉장히 재미없고 삼성전자가 9만전자, 10만전자 간다고 했다가 쭉 빠질 때 기아차와 애플이 협력을 한다라는 큰 이슈, 빅 이벤트가 나와주면서 화신이라는 종목이 이 박스권 장세에서 무려 2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테마군에 있었던 구형테크라는 종목도 200% 이상대 상승세가 이 박스권 장세에서 나와줬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박스권 장세에서도 충분히 매달 나와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빅 이벤트에다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200%대 상승세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아차와 애플카 다음에 나와줬던 이슈가 3월달, 4월달에 나와줬었던 3월달, 4월달에 나와줬었던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그죠? 쿠팡이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게 아니라 나스닥이라는 글로벌 이런 증시에 상장한다는 큰 이슈가 나와주니까 동방, KCTC 심지어 뭐 다른 종목들까지 전부 다 200%대 상승세가 나와줬다. 이 박스권 장세에서 대형주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할 때 매달 이벤트가 쭉 이동을 하고 돈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즉 자금의 순환을 보셔야 되는데 1, 2월 달에 기아차 애플카 협력 이슈 때문에 종목들 200%, 3, 4월 달에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고 하면서 200% 종목 같고요. 그러면은 5월 달, 6월 달에는 무슨 큰 이벤트가 있었느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 다음에 너도 나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창투사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갔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빅 이벤트다. TS 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창투사 종목들, 야놀자, 크래프톤, 심지어 뭐 기타 종목들이 전부 다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고 하면서 창투사 종목들 마찬가지로 200%의 상승세가 나와줬다. 대형주가 안 움직이고 계좌가 심심할 때 매달 200%씩 나와주는 종목들은 이미 존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월 달 다음 달에는 어떠한 빅 이벤트가 있었느냐. 탈원전 기대감이 시장에 돌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막판에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대한민국 탈원전 정책이 폐지될 수 있다는 빅 이벤트가 돌면서 서전기전부터 시작해서 두산중공업, 한전산업, 이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원전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200% 이상대의 종목들이 충분히 나와줬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어떠한 빅 이벤트가 지금 시장에 나와주고 있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잖아요. 한국 BNC 이런 종목도 지금 400% 이상 상승이 나와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드 코로나라는 빅 이벤트, 오늘 장세에서 버킷 스튜디오 쇼박스 급등했죠. 그거 마찬가지로 빅 이벤트,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시장 수급을 싹 몰아갈 수 있는 빅 이벤트가 매일 나오고 있고 매달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장세에서 만약에 내가 재미를 못 봤고 계좌 수익이 전혀 안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점을 바꾸셔가지고 매달 나오는 이 빅 이벤트에다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충분히 100%, 200% 상승 나오는 종목 충분히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이제 빅 이벤트에 주목을 해야지만 20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빅 이벤트에 주목을 해야지만 큰 수익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10월 달, 11월 달 이 추석 이후에는 어떠한 이제 테마군들 이벤트가 수익을 줄 것이냐? 저는 이 대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위드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제 점유율이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많아지게 되고 실물 경제가 힘들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게 되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옥죄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들의 민심을 잡게 되고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은 나아줄 수밖에 없는 이벤트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국민의힘 대선 토론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진행이 되고요. 민주당 경선, 국민의힘 경선 나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었던 대선 정책들이 앞으로 10월 달, 11월 달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뭐 애플카부터 뭐 나스닥 상장, 그다음에 뭐 위드 코로나까지 이벤트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빅 이벤트는 바로 대선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떠한 대선 정책들이 이 대선 전에 대장주를 할 것이냐. 이 주식시장에서 2등주 잡아봤자 수익 안 나고요. 3등주 잡아봤자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럼 다음에 올 빅 이벤트가 대선 정책주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대선주를 선침해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에 수혜주여야 됩니다. 동네 뒷산을 판다든지 동네 하천을 판다든지 이러한 정책이 아니라 4대강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이죠. 아니면은 뭐 저출산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들을 전부 다 몰아갈 수 있는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이 나와줘야지만 대장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냐. 대통령의 임기 직후에 대시세가 나와준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에 2000% 1000%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종목의 공통점은 대통령 임기 직후에 대시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단계죠. 자극적인 정책, 대선 주자들의 자극적인 정책을 선침해 해놔도 빅 이벤트로서 수익을 줄 것이며 대통령 임기 직후에 대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종목을 통해서 제 설명을 조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초임식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4대강 정책이죠. 4대강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화공영이라는 종목, 토목 관련주입니다. 959원 하던 종목이 25,500원까지 무려 2,550%, 2,550% 월봉상 흐름 보면요.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갔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에 충분히 부합이 되는 종목이죠.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 4대강 정책 수혜주였으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후에 바로 2,550% 갔다. 이 2,550% 통째로 먹진 못하더라도 이 중간에 만약에 내가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중간에 끊어 먹어서 200%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타점이 나와주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기 때 나왔었던 좀 자극적인 정책이 뭐냐면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좀 뜨거웠어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혜를 좀 봤던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인데 이거 마찬가지로 두 가지 공통점이죠. 저출산 정책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임부터 월봉상 흐름 보면은 2,130원 하던 종목이 22,250원까지 무려 940%가 상승했다. 월봉상 흐름 보면요. 이런 자리 또는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내가 이 두 가지 공통점만 알고 있어도 940% 뭐 다 못 먹더라도 못해도 200%는 충분히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음 사례 한번 보면은 대아TI.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대북평화 정책을 내놓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 두 가지 공통점에 부합이 됩니다. 자극적이죠. 대북평화 정책.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다이렉트로 월봉상 흐름 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1,790원 하던 종목이 12,800원까지 무려 610% 상승했다. 내가 이 두 가지 공통점만 알고 있었어도 이 중간에 대아TI가 대장주라는 것만 알았어도 이 중간에서 610% 다 못 먹어도 200%는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이 공통점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못 찾는다 하시면은 이 두 가지 공통점에만 주목을 하셔도 충분히 대시세 종목 찾을 수가 있다. 몇 가지 종목 더 보면 빠르게 더 본다라고 하면 HN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때 나왔던 정책이죠. 한진해운 파산하면서 해운재건 5개년 정책 내놓습니다. 자, 임기 초반부터 다이렉트로 쭉 올라오면서 2,120원 하던 종목이 51,100원까지 무려 2,300% 중간에 들어가서 200%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공통점에 부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한전산업이죠. 최근에 탈원전 폐지 정책 얘기 나와주면서 대선 정책의 두 가지 공통점. 임기 말, 대통령 임기 말에 차기 대선 후보자들이 탈원전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었습니다. 벌써부터 주목을 받는 것이죠. 3,630원 하는 종목이 18,600원까지 무려 400%가 월봉상 흐름 보면 다이렉트로 올라갔다. 이 중간에 들어가서 200% 충분히 수익 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 공통점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못해도 400% 다 못 먹더라도 200%. 이 200%라는 숫자가 전혀 어려운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최근에 한번 볼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최근에 뭐 좋아하시는 좀 뭐 한국 BNC 이 종목 대시대 정책도 두 가지 공통 좀 들어가죠. 임기 말 그리고 뭐 다음 대통령들이 저 위드 코로나 정책들 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자극적이잖아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오픈하지 못했고 영업이익이 안 나왔던 기업들이 리오프닝하면서 이 위드 코로나 정책 수혜 받을 수 있죠. 한국 BNC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서 4,190원 하던 종목이 55,300원. 무려 400%. 400%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BNC가 4개월 동안 400% 갔을 때 중간에 잘라먹어서 200% 못 먹겠느냐. 이 두 가지 공통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이 400%를 다 못 먹더라도 200%라는 숫자는 충분히 계좌에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두 가지 공통점만큼은 꼭 기억하셔라. 어떠한 공통점이냐? 자극적인 정책에 수혜주여야 된다. 동네 뒷산 판다, 개울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요. 4대강, 저출산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들. 지금 대선주자들 토론합니다. 곧 있으면 자극적인 정책 나오겠죠. 지금 9월에서 10월 넘어가고 대선까지 6개월 안 남았는데 대통령 임기 직후에 대시세 나온다. 그럼 지금부터 미리 선침해가지고 편안하게 못해도 200% 이상 수익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즐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오늘 어떠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다 말하기 전에 과연 이제 급등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수혜주들을 어떻게 매매했느냐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8월 25일 날에 방송 나와가지고 캠트로스 정부 정책 수혜주 45%, 8월 11일 알티캐스트 정부 정책 수혜주 소개시켜드렸죠 42%, 8월 18일 에스트래픽 정부 정책 수혜주 전기차 충전소 34%, 트루인 32%. 무려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여러분들 45, 42, 34, 32 급등하는 종목들이 바로 이 슈팅스탁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고 이제 정부에 관련돼가지고 정책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수익률이 만족할 게 아니라 진짜 200% 가는 종목들이 즐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이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히든 종목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공통점. 이 두 가지 공통점에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대선 주자의 정책 수혜주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2024년 3년 남았습니다. 400조 원이 예상된다. 그리고 월봉상 2차 파동 직전 구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야말로 지금까지 봤었던 1000%, 2000% 또는 200% 가는 종목들이랑 공통점이 충분히 나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까지 계좌가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정부 정책 수혜주들 받아가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방송 주제는요. 2021년 하반기 급등이 예상되는 대시세 기대되는 정책주 단 한 종목 우리 오늘 온라인 방송 밤 11시 20분 슈팅스탁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과 11월에는 대선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알겠는데 종목을 찾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신 다음에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 함께할 수가 있고요. 일단 검색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QR코드 스캔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1577-8159번, 1577-8159번 무료 문자 상담이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의 세 가지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들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여쭤볼까요? 내가 관심 있게 있는 종목들이 지금 언급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탑3에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켐트로서 함께 확인해 볼 텐데, 8월 25일 날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최고가가 13,650원,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무려 45%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들 수익 실현은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아무래도 2차전지 전망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네. 다시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은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슈 자체가 2차전지야말로 이 시장이 어려울 때 올라온다는 이전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라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헝다 리스크 이후에 올라온 이제 섹터가 2차전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주도주가 2차전지인 만큼 켐트로스 마찬가지로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 쪽으로 엮이는 것도 우리 개인 채널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라든지 이 모든 거는 다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인류의 생명과 좀 직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이 정치적인 부분들, 그죠? 이 정책주로서로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EU가 탄소 국경세 받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이제 중국은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 기후변화 대응법이 통과되고 6조 원 정도가량의 이런 규모된 자금들을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 켐트로스 차트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게 8월 달에서 9월 달 넘어오면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슈보다는 탄소중립 쪽인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제가 추천드린 기준으로 또다시 45% 가는 즉 종목이 갈 때 눌림목을 충분히 공략을 하면은 못해도 3, 40% 정도의 수익률은 더 나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 켐트로스 차트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거래량 좀 들어왔던 이 구간이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고가 놀이 해준 이 캔들의 이 고가 부분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눌림목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신규 진입도 이 라인대가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계속해서 지지한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여쭤볼 종목은요, 같은 날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태경 BK입니다. 최고가가 6,580원을 기록하면서 8%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신규 진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산화탄소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이 드라이아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태경 케미컬의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드라이아이스 관련돼 가지고는 1위 기업인 이 태경 케미컬의 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 포집 쪽으로는 앞으로도 더 본격적으로 엮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살짝 패스하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켐트로스트라든지 아니면 후성이라든지 뭐 기타 관련된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이 탄력이 좀 적었어요. 하지만 기다린 만큼 많이 익은 종목이다. 굉장히 보기 좋게 익었다. 차트가 지금 굉장히 이뻐졌고요. 보시면 상승 추세 전혀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파동 들어왔을 때 대금 들어왔던 거 전혀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분봉상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힘 모을 거 다 모았고 이격도 좁혀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 급등정 삼각수렴 패턴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상승 나왔던 몇 가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LG 엘로비전이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좀 갔습니다. 보시면 LG 엘로비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전혀 이탈하지 않은 흐름에서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이격도 모아줬고요. 기계 봤을 때 삼각수렴 때 돌파하는 흐름 나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종목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80% 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태경 BK도 상당히 차트가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기준으로 충분히 수익권이지만 충분히 박스권 돌파해서 전고점 시도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린 만큼 많이 익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수익 한번 극대화해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상방을 뚫기 위한 그러한 차트를 만드는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요, 긍정적으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 종목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주셨던 코엘 패션입니다. 최고가가 8,160원, 상승률 5%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래일밖에 거래가 이루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단 이틀 만에 5%가 넘는 상승률을 네.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틀 만에 이틀 만에 5%가 한 것도 저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그쵸.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거래일 동안에 사실 증시가 재미가 없었거든요.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5%대 상승 나와준 거는 굉장히 좋다 보는데 마찬가지로 코엘 패션도 저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이제 모멘텀이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게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뭐 운동, 스포츠 업계라든지 아니면 영화 이쪽 산업들이 리오프닝 되면서 상당히 수혜가 예상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스포츠웨어를 판매합니다. 이 연간 스포츠 의류 판매가 가장 활발한 시기가 9월에서 10월달, 11월, 즉 날씨가 선선해지는 시기 때 스포츠 의류 관련돼 가지고 폭발적인 이제 판매량이 나와주는데 지금 때마침 위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지금 로젠텍배를 인수하면서 이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는 즉 이커머스적인 부분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뭐냐면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나와줬다라는 거 로젠텍배가 인수되면서 충분히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 나와주면서 여기에 들어왔었던 매수 세력도 전혀 이탈하는 흐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분봉상, 일봉상 지금 상승 만들어주면서 지금 뭔가 지금 이격도 모아주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다라는 거.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이 빵 하고 터졌을 때 출발하고 저항선 돌파했을 때 충분히 매수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빠지더라도 조금 기다리시고 차라리 불타기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코엘 패션이 5%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황금별 시간에는 좀 어떠한 종목을 이야기해 주실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는데 한번 빠르게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떠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정책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정책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굉장히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공급 문제겠죠. 지금 다주택자들 물량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고 이제 신규적인 공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급적인 부분들이 신규적으로 나와줘야지만 부각이 될 것이고 대선 주자들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이제 정책을 들고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건설이라든지 토목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신원재봉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모 정치인의 인맥주로 엮이면서 그 모 정치인이 대선 주자로서 토론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는다고 한다면은 인맥주로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이 계획과 관련돼서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이 계속해서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어디서 나와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흐름 보셔도 올해 사상 최고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그렇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대선 주자와의 관계성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매집 흐름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흐름 좋으면서 짧은 N자형 파동 기대되면서 본격적으로 9,000원 라인 때 돌파하고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들고 나와봤고요. 이 종목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피겨를 넘어선 11,000원. 까지 보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잡아주시면 뭐 좋은 가격 전략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신원 종합개발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거래량 현재 이탈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라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으로 시원하게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황금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종목에 대한 뭐 AS 중간 점검도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계좌에 담겨져 있는 종목 고민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77-815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있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좀 빠르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략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답답한 내 계좌의 고민 해결책을 찾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신데 저희 계속해서 시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577-8159번 번호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휠라홀딩스이고요. 매수가가 54,500원 40%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8월 5일날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오늘 종가가 45,900원 비중이 크신데 손실도 좀 크시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차트상 흐름 봤었을 때 저는 이제 이게 대비를 할 수 없는 구간이 나와주거든요. 이제 이러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은 당연히 동반된 장대 음봉일 것이고요. 이러한 흐름이 이제 장중에 나와줘 버리면은 도대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체라도 마찬가지였고. 뭐 과거에 뭐 여러 종목들이 거의 뭐 하한가 가까이 이제 종목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전혀 대응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고 계셨던 거는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또 진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반등하려면 타이밍 잡아야 되는데 5만 원 선까지는 이 종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21선이 밑에 받쳐주고 있고 61선의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일봉상 지금 5일선이 20일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이격도가 지금 정배열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때는 뭐 단순하게 이 종목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야지 또는 마냥 뭐 불안해하기보다는 일단 내두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조급해서 손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계좌에 바로 마이너스 찍히게 되고 바로 큰 손실이 찍히게 됩니다.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전략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 5만 원 선에서 종목이 거래량이 들어와 주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5만 원까지 이 종목이 차근히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이제 붙어주면서 못해도 이제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제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 횡보하면서 이 42,5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중을 덜어가든지 그렇게 전략을 취해야지 지금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이 5만 원까지 종목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정책 부분들이 어떻게 나와주는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5만 원까지 조금 눈여겨보시다가 위드 코로나 관련 이슈도 함께 체크해보시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IB 김영이고요. 4,985원입니다. 37%의 비중을 갖고 계신데 일자리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기대했는데 손실 중이라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4,410원의 종가를 체결했고 차트룸에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종목 빠진 거 보니까 거래량 달고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앞서 봤던 종목보다는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라 이제 이 종목 거래량 없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즉 그냥 시장의 휘청임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잠깐 못 받았기 때문에 빠졌다. 그리고 매수했던 단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흐름도 아니고요. IB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또 인맥주로도 엮이고요. 교육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 시속게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IB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종목이 진짜로 매출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이 기업이 모멘텀이 확실하거나 이래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진짜 단순하게 인맥주, 정책 수혜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멘텀은 뭐냐면 교회 시속게임이라는 거예요. 즉 지지율 싸움. 그러니까 대선이 6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제 토론회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번 정도의 이제 토론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토론을 보시고 지지율이 시속게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지 단순히 뭐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빠질 것도 아니고요. 지금 빠지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시속게임 중 다른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그쪽 종목들이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관련주의 시선이 몰려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승 추세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세요. 관망하시면서 토론을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을 이유가 있을 것이죠. 단순히 IB경영 올라가서 단타 터야지 이런 생각이었으면 어쩔 수 없겠으나 지지율 보고 들어가신 거면 토론을 보시고 거래대금 나왔을 때 충분히 평단 그 이상까지 또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정책 수혜주에다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이제 추매하면 추매를 했지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 유지하는지 확인하시고 시속게임 주목하시면 어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로서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선 토론 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빠르게 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상담 도와드릴 종목은요,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4,480원에 30%인데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문자를 해주셨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아무리 최대한 늦게 매수를 했다 그래도 4월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거든요. 네. 5개월간 좀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금 영상 콘텐츠 주의 수혜가 좀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한다는 거는 시장에서 관련주를 찾겠죠. 그러면서 쇼박스랑 이제 뭐 버킷 스튜디오 이 두 종목들이 이제 최대 수혜주로 올라갔었는데 제작사가 아니에요. 이 두 종목들은 단순하게 이정재의 소속사에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와의 그 이제 제작사에 투자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징어 게임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단순하게 컨텐츠가 흥행을 해서 관련주가 들어온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결제대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었던 악재는 뭐냐면 넷플릭스를 위협하기 위해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이 OTT에 뛰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넷플릭스 볼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실적은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넷플릭스 결제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재밌는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다시금 넷플릭스 결제액이 사상 최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절 연령대로 국한되는 좀 그런 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징어 게임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OTT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트리거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마 네트워크스가 마찬가지로 이제 OTT와 관련된 기업이죠. 근데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오늘 A스토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A스토리가 어제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차트 패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즉 쇼박스나 버키 스튜디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OTT 섹터가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마 네트워크 좀 보시고요. 매수가가 조금 높으세요. 4월 달에 이때는 이제 OTT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평단가는 낮춰놓으셔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트 보니까 중간중간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750원 돌파 시도 나오고 그 밑으로 안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 이 라인에서 주가가 행보를 했을 때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주가가 스마트폰이 들어와서 방향 돌려줘서 올라가면은 그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수익 한번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평당가 자체가 조금 높기 때문에 3,750원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해 주셨을 때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OTT 관련 종목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577-8159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읽어볼 문자는 CS윈드이고요. 매수가가 87,900원이고요. 20%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CS윈드 72,500원에 지금 종가를 체결했고요. 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일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풍력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친환경에다가 신경을 쓸 틈이 없어요. 위드 코로나 해야 되고 지금 뭐 관련돼가지고 정책 내놔야 되고 네. 그다음에 헝다 사태, 부동산 사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래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해가지고 친환경 섹터가 올라오면서 환경이 주어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섹터에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소외를 받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거에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 이미 500% 올라온 종목이고 사실 종목이 50% 간 종목도 아니고 70% 간 종목도 아니고 500% 간 종목이면 이 조정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가격 조정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쉬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와줄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붙어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뭐냐면 CS윈드가 안 빠지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72,500원 밑에 이제 7만 원에서 이제 9만 원 선에서 단기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지금 박스권에 갇힌 증시 흐름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 즉 지금 증시를 추종하는 종목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락장에서 중요한 건 증시를 추종하든지 증시보다 강세를 보이다든지 그 두 개만 중요합니다. 증시 대비해서 약하면 하락장에서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종목이 1,000몇백 종목이 넘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증시에서 증시에 외면당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CS윈드는 이 박스권 장세에서 증시를 그대로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면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롭게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라인이죠. 7만 원 구간대까지 빠진 이 박스권 상당대까지 내려왔을 때마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비중 한번 늘려보시고요. 어쨌든 이제 증시라는 거는 어쨌든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따라 올라가는 게 증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증시 올라갈 일수도 많죠. 결국에 CS윈드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서 한번 여유롭게 기다려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소외를 받긴 했지만 주가가 빠지지는 않았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상담 오늘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다 상담 못 드린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네요.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더 누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11시 20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강의 시간에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지금부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네. 위해서 네, 오늘 공개 방송에 대한 좀 주제라던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무료 방송 주제는 이제부터 준비해야 될 하반기에 대시세가 좀 예상되는 정책 수혜주 좀 공개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달마다 나와주는 빅 이트들 그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애플카 기아차, 쿠팡의 나스닥 상장, 창투사들의 전성 시대, 그리고 원전, 위드 코로나. 이 달마다 나와주는 빅 이벤트들이 이 박스권 장세에서 수익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끊기느냐? 내일부터 당장 증시 망하지 않아요. 문 닫고 뭐 뛰러 나가지 않습니다. 내일도 증시, 다음 주에 또 증시 또 열려요. 그러면 또 다른 빅 이벤트가 찾아온다라는 건데 저는 그게 정책 수혜주라고 보고요. 정책 수혜주만큼은 200%씩 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종목은 그 200% 종목의 공통점에 맞춘 종목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빅 이벤트 놓치신 분들은 무료 방송 입장하셔가지고 이 대박 종목, 이 대선주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아래로 쭉 내리시면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20분간 휴식 시간을 좀 취하신 다음에 전문가님과 또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도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주말 동안 근심 걱정도 다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날 다시 만나뵙길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